우리나라가 지금 내놓은 메탄 감축 로드맵의 내용이에요. 이게 답니다. 지금 나오는 쓰레기의 절반을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뭐 생선 가시까지 다 씹어 먹어야 되고 갈비탕 먹을 때 뼈까지 씹어 먹으라는 얘기인데 IMF 때도 그 모은 건 국민밖에 없고 식구금지법도 결국 국민에게 더 비싼 요금을 강요하는 거고 왜 맨날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문제를 국민에게만 떠넘기느냐 그 부담을 누구에게 지울 것이냐 과연 메탄 감축의 책임이 국민에게 있느냐 기업에게 있느냐 국가에게 있느냐 오늘도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온실가스라고 하면 생각나는 기체 뭐 있나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얘기는 계속 나오죠. 그런데 사실 이산화탄소보다 지구를 80배나 더 뜨겁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 게 메탄가스예요. 그런데 왜 이산화탄소만 계속 얘기를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메탄가스는 10%가 좀 넘어요. 지금 당장 배출되는 양이 이산화탄소보다 적다 하더라도 엄청난 온실효과를 불러오는 게 메탄가스예요. 그래서 IPCC 회의라고 전 세계의 기후과학자들이 매년 모여서 보고서를 내거든요. 이 IPCC 보고서에서도 이산화탄소만 잡아선 지금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 메탄을 잡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최근에 내기도 했습니다. 왜 최근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 세계가 메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소의 방귀, 소의 트름, 인간의 방귀, 인간의 트름 이런 가스, 이거 전부 다 메탄입니다. 벼를 재배할 때 논에서 재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메탄이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 그냥 습지에서도 메탄이 나와요. 그게 뭐가 됐든 부패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작용하면서 메탄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방구라고 보시면 돼요. 미생물의 방구 이런 게 결국 메탄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에서도 메탄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석유를 태울 때, 석탄을 태울 때 뭐가 발생하죠? 이산화탄소 발생하죠. 근데 메탄은 그 가스를 캐내고 운반하면서 이 새는 것들이 전부 메탄입니다. 자연 발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메탄을 인간이 얼마나 배출을 하느냐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았고 하지만 이게 점점 메탄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이거 자연 발생적으로만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그 결과 인간의 활동 때문에 60%가 더 발생을 한다라는 사실을 비교적 최근에야 밝혀냈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머리를 맞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105개 국가가 참여를 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되는 메탄의 30%를 줄여보자라는 서약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줄일 것이냐 지금부터 각 나라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탄 발생을 가장 많이 시키는 나라의 순위를 따져보면 1위가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뭐 세계 제조 공장이기도 하고 또 워낙 자기네들 천연가스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1위고 그 다음에 미국이 2위입니다. 3위가 인도고요. 우리나라를 볼까요? 메탄을 그렇게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서 메탄이 많이 발생하냐를 봤더니 미국이 지금 석유를 미친 듯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 1위가 지금 사실 미국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셰일가스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면서부터입니다. 셰일가스에 메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메탄 발생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축산. 뭐 아시다시피 미국 뭐 농장 크기 어마어마하죠. 뭐 우리나라 한 개 지자체보다도 큰 농장에서 텍사스 같은 경우 소를 키우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소들의 어떤 생리현상으로 인한 메탄들 이거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쓰레기 매립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란 개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음식물부터 종이 뭐 플라스틱 할 거 없이 그냥 다 섞어서 내놓으면 가져가는데 이 음식물이 매립이 되면서 썩을 때 나오는 메탄가스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대형 매립지가 미 전국에 1200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중에 14%가 메탄이었고요. 자동차 2400만 대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합친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계속해서 생활 쓰레기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사실 여기를 손대지 않았어요. 뉴욕시 같은 경우도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 음식물 분리수거 의무화하긴 했는데 이게 뿌리 깊게 박힌 인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부터 가지 않고 미국이 어디부터 갔느냐?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에게 메탄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수입을 해서 쓰는데 유럽 내에서 석유나 가스를 채굴하면서 발생하는 메탄은 그리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 유럽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걸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유럽이. 근데 그 책임을 우리 돈으로 지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다가 매기겠다. 수입하는 에너지에 대한 강제 규정을 매긴 게 유럽이 처음입니다. 이게 먹히는 이유는 일단 유럽이 엄청난 에너지 수입국이에요.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에너지를 팔기 위해선. 환경적인 면에서 필요한 조치이긴 할 것 같으나 이 에너지를 파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팔지 말란 소린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유럽연합이 걔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계산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 말씀드렸듯이 메탄가스는 그 자체가 가스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예요. 알게 모르게 새는 메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메탄을 유럽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낮추는 데 들어가는 설비 비용이 결국은 그렇게 새던 에너지를 잡음으로써 보존할 수 있는 비용과 비슷하더라. 그 기업이 보는 손해는 거의 없더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걸 제한하는데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이 거의 없거든요. 정말 의무거든요. 근데 이거는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각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로 이익이 됐다면 처음부터 그 설비를 설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천연가스 LNG에 최대 90% 정도가 메탄이에요. 그래서 LNG 새는 걸 막는 게 결국에 메탄 새는 것을 막는 것이고,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메탄 누출을 잡는 것이 이제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이 동력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고 누출을 막으라는 신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아, 이걸 당장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완전히 손실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안 나설 이유는 없다 이런 좀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도 한 건가요? 그럼요. 기업이 이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미국, 유럽 얘기 둘러봤으니까 우리나라로 돌아와 봐야겠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메탄은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0%를 더 줄이겠다라고 이 서약에 동참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나라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보이는 게 이 105개 국가 중에 보고서 형태의 국가 발간 계획서를 발표한 게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게 요약이 아니에요. 이게 답니다. 이게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메탄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농축산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벼를 재배해서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체계적인 논물 관리 방법을 확산하겠다. 방구를 덜 끼는 사료를 보급하겠다.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하겠다. 아, 물론 에너지 적게 써야죠. 적게 쓸수록 좋은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분리 배출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고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개판이에요. 중국도 이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뭐 상하이 같은 데가 의무화시키고 베이징도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켜지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솔직히 봤을 때 이 개인 차원에서 내가 내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전 세계 1등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자, 이런데 지금 여기서 쓰레기를 45%를 더 감축을 해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게 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의무화하는 지자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한번 쳐보세요. 뉴스가 전부 뭐냐? 애물단지란 단어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탁상 행정이 너무 많이 이게 지금 오고 가는데 얼마 전에 종이컵이랑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겠다고 했다가 자영업자분들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현실성 없는 탁상 행정이다라고 이 굉장한 불만을 표하시면서 무산이 됐. 우리나라 같은 아주 작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환경보호 운동을 펼쳐봤자 이게 이 넓은 지구에 얼마나 온실가스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좀 허탈함, 허무한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쓰레기 저감하고 에너지 어떻게든 아끼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전부 개개인들,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방식이란 말이죠. IMF 때도 근무한 건 국민밖에 없고 직구금지법도 결국 국민에게 더 비싼 요금을 강요하는 거고 이게 또 하나의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있고요. 폐기물 줄인다는 거 어쨌든 다 당장 체감하지도 못하는데 혹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에너지 기업들이 이 탄로가스를 잡고 메탄 감축에 동참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성 있고 당장 할 수 있고 가성비가 가장 좋은 감축 수단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가스레인지에서도 줄줄 세고 있는 이거 잡는 거, 이거 비용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들고 그렇게 대단한 기술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플러스 하나 더 에너지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에너지 수입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국가로서 굉장히 덩치가 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수출하기 위해서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까지도 유럽에 하는 것처럼 모니터링을 하라고 시키고 일정 특정 규정을 초과했을 때는 어떤 뭐 과징금도 매기고 이러면 이제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규제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가 있냐면은 2022년에 유럽이 주도해가지고 화석연료 수입국과 수출국의 연대선언 이라는 걸 출범을 시켰어요. 일본은 이 연대선언 플러스 석유가스 회사의 탈탄소화 헌장 뭐 이런 데도 적절히 다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각 국민들이 행하는 이 환경보호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상하리만치 정부는 이런 데는 동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규제를 했을 때 얼마나 온실가스를 더 줄일 수 있나요? 국내로 수입되는 석탄, 원유, 뭐 가스 이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메탄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1년 내내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비슷한 수치라고 해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보통 사이가 안 좋다고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후변화에 있어서 두 국가는 협력을 하고 있어요. 협약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두 나라가 함께 글로벌 메탄 서약에 따라서 메탄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 줄이는 동시에 감축 기술 개발 강화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정말 선의로 기후변화만을 위해서 이런 협약을 했을까요? 이런 논의를 한 것은 아닐 텐데요. 메탄은 이렇게 지상에서 기기를 들고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지만 위성을 쏘아 올려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 위성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 메탄 위성을 쏘아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검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술 개발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기술 개발이 성장의 동력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메탄 감축하는 기술도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면 일본 사례가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1년 전에 유럽연합과 만나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성명을 발표한 내용 중에 그 전 세계적인 LNG 물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안전성을 더 확보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메탄 감축이 단순히 감축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문제와 기술 개발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해법을 국내에서만 찾고 에너지 업체라거나 이런 외국의 대규모 정유회사 이런 쪽에다가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국내에서만 찾지 말고 이 우리나라에게 수출하기 위해서 캐내는 그 에너지 회사들, 그 회사들에게 같이 이 부담을 나눠주면서 이 규제에 동참을 해야 한다. 이번에만큼은 정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국제사회에 발맞춰가지고 거대 에너지 회사들의 제 목소리를 내면서 이들 규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덜 더워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